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창률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해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세부 이행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 고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범위를 개인으로 세분화하고 최고 대표까지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공정위는 법이 정하고 있는 판매 장려금 기준이 애매하다고 판단해 향후 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 허용이 되는 판매 장려금 항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 장려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판촉사원 파견 문제도 손을 대기로 했습니다. 파견 행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불법적인 판촉사원 파견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면 실태 조사도 강화해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별 서면 실태를 조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서면 실태 조사는 대형 유통업체의 변칙적 행위나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의 특약 매입 거래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중소납품업체의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해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